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역내에 유입되었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 비상방역전에서의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 동지가 토론했습니다. 덩치들. 와, 최초. 덩치들, 이 방역 전쟁의 나날 거열 속에 시비 아르시면서도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인민들 생각으로 한순간도 자리에 누우실 수 없었던 원수님과 지난 91일간의 만단 사연의 시분처가 다시금 내리에 뜨겁게 흐르며 흉원할 수 없는 격정을 섞어치게 합니다. 감동받았어. 자기가 감동에 빠졌어. 족들은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을 궤변으로 자기의 범죄 행위를 가리우며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만 진실은 가리울 수 없습니다. 남조선 것들이 삐라와 화폐, 노조란 서책자, 물건짝들을 우리 지역에 들이미는 너름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남조선 것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며 우리가 색다른 물건짝들을 악성 비루스 류입의 매개물로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 전단이 어떻게 코너가... 우리는 반드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대응도 아주 강력한 버벅성 대응을 가해야 합니다.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김여정의 얼굴은 자주 봤죠. 대한민국에 네. 왔을 때도 뭐 여러 가지 표정을 봤고요. 그런데 목소리를 이렇게 직접 들었어요. 네. 사실 오빠 김정은 목소리는 약간 좀 허스키하고 좀 약간 좀 반전이 좀 있었거든요. 우리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백돌술 경축하는 성대한 열병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정보 당국에서는 이 김정은의 목소리를 통해서 건강 상태나 맞아요. 심리 상태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공개석상에서 또는 매체를 통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김정은, 김여정 그 남매가 사실 이제 스위스에서 유학을 할 때요. 그 당시 같으면은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이들이 백두열통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분석 대상이었거든요. 국제전환을 통해서 하는 것만큼은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감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전화를 통해서 흘러가는 김정은의 목소리를 상당히 분석을 해서 체중이 얼마고 목소리가 얼마고 음성 상태로 그걸 모두 다 분석을 계속해서 김정은에 대한 신상을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까지 그때 다 파악을 다 해놨었습니다. 재밌다. 누가 여자친구였고 그 여자친구와는 어떤 대화를 했는데 그 상태는 어땠다. 그리고 이런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하더라. 그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그런 후보군 중에 한 명이 지금 1인자가 됐기 때문에 그때 그 자료가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의 지적 수준을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을 테니. 족들은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을 궤변으로 자기의 범죄 행위를 가리우며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만 진실은 가리울 수 없습니다. 김여정 목소리는 좀 너무 평범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김여정 목소리가 이번에 연설하는 목소리는 처음 공개됐는데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김여정 목소리는 사실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 하노이, 싱가포르 김여정이 직접 김정은을 이제 수행하면서 재떨이를 가져다 줄 때 두 남매가 나눴던 대화 목소리 우리가 다 갖고 있고 어머. 특히 평창올림픽 할 때 김여정이 방북단을 끌고 우리나라로 내려왔어요.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나 우리 이제 장관들이랑 얘기를 주고받았던 메시지, 목소리, 김여정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상에서 김여정이 30대 초중반의 여성이 연설을 한 저 자체가 어색하고 처음 보는 풍경이기 때문에 김여정의 연설 목소리도 우리가 어색하게 들리는 거지 사실 김여정의 음색은 종씨 말했던 것처럼 반전 없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북한 역사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에 들면서 여성이 저기에서 30대 여성이 저기에서 저렇게 적을 다 박살시키고 괴멸시켜야 했다라는 연설을 했던 역사가 있는가를 봤을 때 김경희도 안 했네요. 김경희도 안 했죠. 없거든요. 그만큼 김여정의 정치적인 위상이 이제는 달라졌다. 내용이 매우 여차원이 없습니다. 어이가 이제 없어요. 예, 코로나 퍼진 게 이제 한국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단지에 묻어있는 바이러스 물질 때문에 한국의 바이러스가 북한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라고 하는 김여정의 이야기. 근데 사실 저는 김여정이 북한 삐라를 걸고 넘어질지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담화가 발표되기 한 달 전에 예. 정부원이 저한테 이제 알려준 사실인데 네. 요즘 통전부 성원들이 접경 지역에 급파가 되고 있다. 근데 엄청나게 긴 막대를 들고 북한에 이제 들어온 삐라를 주우러 다니더라. 갑자기 주도적 되게. 네.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한테 너 혹시 삐라 만진 적 있어? 이렇게 묻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 확인 한번 해봐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북한 삐라에 코로나가 묻어갈 수 있나요? 막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당시에는 보도가 하나도 안 됐어서 정보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 보도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김여정이 사실 삐라에 코로나가 묻어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로 유추해 볼 때 북한은 삐라로 코로나가 들어온 게 맞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 저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김여정 연설문이라든가 북한에서 나온 문건에서 남쪽의 대북 전단이 비루스의 원인이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다로 돼 있어요. 남조선 것들이 삐라와 화폐, 노조란 서책자, 물건적들을 우리 지역에 들이미는 너름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남조선 것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며 우리가 색다른 물건적들을 악성 비루스 유입의 매개물로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남쪽에서 비루스를 퍼뜨렸다라고 알아듣게 전체적으로 문장이 돼 있는데 예. 추정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 분석했을 때 걸고 넘어가지 못하게 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부 주민들을 향한 이 정치적인 방어 기제가 발휘된 거 같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서 남쪽에서 예. 우리가 대북 전단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보낸 적이 없다. 네.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언제 니네 보고 하라 그랬냐? 너한테 왔다고 했냐? 증거 있으면 가져와 봐라. 이렇게 바꿔야 했다.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북한이 몇 달 전부터 색다른 물건을 경계하라고 계속하고 있고 노동신문은 이걸 삐라 살포 기제라고 표현했고 러시아의 마체고라 대사는 무인기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북 전단일 거다 이런 추측만 있고 구체적으로 보도가 나온 건 없는데 제가 이거 실물을 봤거든요. 그냥 막 대대적으로 뿌리는 그 일부 대북 단체들에서 뿌리는 거랑 차원이 다르고 네. 지금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북한 민주화 단체에서 지금 조용히 1월부터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 보내고 있는데 네. 이게 일종의 스마트 풍선이에요. 그래서 이 큰 풍선에 호스 같은 게 연결돼 있어서 일정 고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게 밑에 약간 스프린터기 비슷하게 생긴 살포기가 달려 있어서 수천 장을 여러 지역에 걸쳐서 살포를 하고 아 그냥 한 곳에 떨어지지 않게 네, 여러 지역으로 날아다니면서 진짜 무인기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리고 또 강물에 떨어지면 젖으니까 종이도 일부러 물에 젖지 않는 특수 재질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용도 그냥 막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이 아니라 뭐 김정남 암살 사건이라던가 정말 북한이 민감해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스마트 풍선하고 전단이 이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진 게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한바탕 좀 난리가 났었고 그쯤부터 이제 색다른 물건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지금 보니까 김여정이 뭐 대한민국에 이렇게 뭐 대표단으로 오고 뭐 이랬던 적은 있었지만 지금 네. 여기서 연설할 정도면 위상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김여정을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말하자면은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이렇게밖에 이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사실상 김여정의 역할을 보면은 예. 2인자로 볼 수가 있죠. 2인자. 네, 사실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2월에 평창올림픽 때 우리를 방문을 했었거든요. 예. 동행한 사람이 사실상 명목상으로는
북한을 공화국을 대표하는 수반이라고 하는 김영남하고 같이 갔거든요. 예. 근데 자리에 앉을 때 보면은 김영남 자리 상석을 갖다가 김영남이 김여정한테 양보를 합니다. 그럼 벌떡 일어나 있고. 예. 공항 판담장에 먼저 도착한 김영남 위원장은 김여정이 오기를 기다렸다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여정에게 먼저 앉으라고 권했고 김여정이 웃으며 사양하자 그때서야 자리에 앉습니다. 명목상 북한의 국가 원수인 김영남 위원장보다 김여정이 실세임을 보여준 셈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김영남보다도 더 중요한 결정이나 역할을 김여정이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봤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중대 발표를 하면은 심지어는 우리로 말하면 장관급들도 그렇죠. 권한을 위임받아 그러거든요. 자기들을 장관도 결정이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결정권을 김여정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번에 공개석상에 나와서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발언들은 누구의 생각이 아니고 본인의 생각이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옛날에 김여정이랑 비슷한 롤이었던 김경희를 한번 생각해보면요. 번도 네, 육성을 공개한 적이 없고 그래서 나는 김경희처럼 이렇게 보좌를 하는 역할이 아니라 나는 공주가 아니다. 백두혈통의 실세이다. 이걸 보여주는 메시지로 파악을 하면 되거든요. 장성택도 연설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육성 공개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 김여정이 대남 강경 메시지를 낼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인칭으로 나는 남측도 합동 군사훈련을 꽤 즐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이라는 표현을 써요. 결국 그 말은 김정은이 김여정한테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책임을 주고 권력을 이양하겠다. 너의 책임 하에서 할 수 있는 말을 다 해라 라고 본인이 길을 열어준 걸로 해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여정이 그러면 2인자냐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본인의 위상은 2인자인데 어쩔 때는 사실은 그 앞으로 1.5인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인자와 2인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권을 전달을 하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2인자 이상의 저는 개인적으로는 1.5인자로 보고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른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북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유일 지도 체제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령 체제가 되고 수령이 아닌 사람들 이제 고위 간부들의 위상이 무엇인가 이런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2인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네. 모든 독재자가 그래요. 그러네. 실제 사례에서 가장 그 극적인 사례는 장성택의 사례가 있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장성택은 김정은의 후견인으로서 또 가족이고 고모부고 충분히 2인자라고 다들 생각을 했던 그럼요. 거죠. 그럼요. 실질적인 권력자. 그렇게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최고 지도자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살해하죠. 그죠? 단지 수령의 손가락 하나로 죽을 수가 있는 파리 목숨 같은 존재인 거죠. 거기에서 김여정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어떤 그 논리적 토대 위에서 생각을 해볼 때 김여정이 .5로 생각될 만한 어떤 이런 종류의 일을 했다. 그럼 이게 좀 위험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여정을 이렇게 극구상시키는 게 그 단지 그냥 김정일을 절대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북한은 김정일이 주체 사상을 이렇게 체계화하면서 그 김일성 유일 영도 체계를 확립했듯이 이제는 김여정이 그걸 벤치마킹해서 이 오빠인 김정은의 이 영도 체계를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여정이 2인자가 되기를 두려워한다는 그 증거로는 항상 담화문을 낼 때 나는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 당과 국가의 위임을 받아 이걸 꼭 붙이거든요. 혈액이 없어요. 그것 자체도 본인 스스로도 이게 자신이 정치 세력화한다, 뭐 2인자다 이런 소문을 좀 선을 긋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럼 김정은한테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예. 김여정이 혹시 욕심을 부리지 않을까요? 아, 그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정은과 김여정은 운명 공동체를 넘어서 혈족 공동체예요. 백두 혈통 공동체고 만약에 김정은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죽었다. 아니 혹은 입원을 했다. 안 나타난다. 입원을 했다. 라고 한다면 김정은과 김여정의 공통된 가장 큰 고민은 1번 고민은 김정은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이 권력을 이어받아야 북한 사회의 정통성이 이어질 수 있고 그렇죠. 백두혈통도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김여정이 수렴청정
형태로 김정은의 아들들이 장성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백두혈통의 혈통 거기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 북한의 권력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또 봐야 돼요. 리설주 여사를 봐야 돼요. 이 김정은의 아들이 중요한데 아들은 나이가 어리잖아요. 예. 그럼 그 아들의 정치적 권위, 정치적 영향력은 엄마가 행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리설주 여사 요인을 뺀다는 것은 실수 가능성이 높다.